약속의 땅 바로 앞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가나안 입성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신 설교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무슨 뜻일까요? 신은 거듭이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거듭해서 당부한다고 할 때 신신당부라고 하잖아요. 신명기는 반복된 계명, 반복된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과 많이 겹칩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다시 설교를 한 이유는 전에 설교를 들었던 출애굽 첫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엄마에게서 들었던 말씀을 성인이 되어 또 듣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지금껏 광야에서 이동 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주의할 점을 다시 한번 듣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율법 설교라서 명령과 규칙이 많이 나옵니다. 이 명령과 규칙을 읽을 때는 왜 이렇게 규칙이 많은지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첫째로 기억할 점은 이 명령들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가 썩어, 밤에 먹는 라면은 몸에 해로워 라는 규칙들은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들이죠. 하지만 이런 규칙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신명기의 율법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명령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와 너무 좋다, 나도 저 나라 백성처럼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신명기는 모세가 전한 세 번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 40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4장 44절부터 본격적으로 율법을 선포하는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어 28장까지 이어집니다. 29장과 30장은 마지막 설교로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와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보아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첫 세대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여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8장까지인데요. 이 설교는 크게 보면 11장까지가 서문 또는 일반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부터는 구체적인 율법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장까지의 설교는 십계명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십계명 설교에 이어 유명한 쉐마 설교가 이어집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이 말씀을 매일 암송하고 써서 팔과 이마에 붙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잊고 또다시 아담처럼 홍수 이후의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욕심을 부추기는 마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 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12장부터는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율법이 주어집니다. 이 율법들의 내용은 레위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편으로는 각종 제사의 규칙을, 다른 한편으로는 삶으로의 예배, 특히 사회 정의를 강조합니다. 이 설교는 27장과 28장의 긴 축복과 저주의 목록으로 마무리됩니다. 세 번째 설교는 29장과 30장입니다. 이 말씀은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이라고 해서 모압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의 핵심 내용도 첫 번째, 두 번째 설교의 내용과 동일하게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입니다. 순종을 선택해서 생명과 복을 얻을 수도 있고 불순종을 선택해서 사망과 저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물론 생명을 택하라 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돕지도 않고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었는데도, 그런데도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면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인간의 뜻을 따라 사는 나라와 다르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의 역사에서 신명기에서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는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 세 편의 설교가 끝난 후 31장부터 3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임명되고 모세가 열두 지파를 축복한 뒤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지켜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까요? 그리고 이웃 백성은 이스라엘을 보며 감탄하게 될까요?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